안녕하세요.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작품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품 정철호. 당신의 손길에 하얀 도화지에 얼굴이 그려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의 눈매가 닮았습니다. 당신이 입김을 불어넣자 비로소 눈을 뜹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 텅빈 갤러리에 작가는 어디 가고 작품만 홀로 외줄을 탑니다. 문학작품, 사진, 그림, 조각 따위의 애술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작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작가가 존재하고 많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또한 작가이기도 하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가와 작품들 중에서 저는 가까운 곳에서 작가와 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애쓰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에게 과연 자식으로서 얼마나 자식 역할을 했을까 생각하니 마냥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자식이 못나도 평생 짝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님.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멋진 갤러리에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 부모님은 보시지도 못하고, 물론 아직 저는 그런 갤러리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을 기다려 봅니다. 설령 그런 날이 안 올지라도 저는 묵묵히 오늘도 쓰고 읽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작품 정철호. 당신의 손길에 하얀 도화지에 얼굴이 그려집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의 눈매가 닮았습니다. 당신이 입김을 불어넣자 비로소 눈을 뜹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 텅빈 갤러리에 작가는 어디 가고 작품만 홀로 외주를 탑니다. 네, 오늘은 작품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